먼저 첫 번째 뉴스는 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반등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 온 것 같다. 인버스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또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3월, 4월 달에 그 장을 바쳤던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아닙니까? 네. 네? 맞죠. 개인 투자자. 네. 네. 저를 포함한. 아, 바쳤어? 저 바쳤죠, 제가. 이탈한 거 아니고? 아니, 안 팔았잖아요. 아, 그래. 예. 그 안 판 건 내가 알아. 근데 예. 이게 이제 최근 두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한 20조 팔고 예. 개인이 한 15조 샀거든요. 네. 근데 15조 중에 지금 보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순매수의 한 2조 정도가 인버스예요. 네, 그 얘기는 인버스라 그런 거는 이제 주식이 거꾸로 이제 빠지는 거에 베팅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버스를 사는 거는 매수의 반대기 때문에 네. 만약에 15조 매수해서 인버스를 2조 샀다 그러면 사실 순 매수.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게 한 거는 4조를 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죠? 예. 네. 네, 거기다가 곱버스가 또 있잖아. 네. 2조 중에 상당 부분은 곱하기 2를 네. 거란 말이야. 그냥은 안 하죠. 네. 거기에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순매수가 일방적이지 않다, 이제는. 굉장히 냉정해진다. 물론 이제 곱버스라든지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언제요? 아, 4월에? 아, 그렇지. 계속 올랐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이 3월 달이 정말 초유의 하락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락했다. 그렇죠, 뭐 그렇죠. IMF 때가 생각난다 그랬는데 3월 월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저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지수로? 네, 지수로. 대충 코스피. 한번 찍어봐요. 한 40? 이거 봐. 11.69%밖에 안 빠졌어요. 지수가요? 아, 물론 밖에라는 표현이. 근데 4월에 10.99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상에는 야, 3월 달에 진짜 개떡나겠다. 아, 저점을 찍는 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3월에 11.69% 코스피가 빠졌는데 네? 4월에 10.99%가 올랐으니까 이거 뭐 0.5% 포인트 뺏긴 이제 월간으로 치면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회복한 거거든. 네, 물론 이제 3월 중순의 그 하락세는 아, 무서웠죠. 특히 네. 3월 19일 날 이럴 때 뭐 코스닥 웬만한 건 다 하중치고 뭐 네? 한 15% 빠지고 네. 있으면 그래도 건전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실상 3월 20일부터는 사실 굉장히 큰 그 상승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그럼 코스피만 그랬냐? 이 글로벌 주식시장 대부분 그랬어요. 대표격인 다우지수가 11.1%가 올랐고 4월에 4월에 네. S&P가 12.7, 나스닥은 무려 15.5%가 지수가 올랐는데 이게 2000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2000년 이후로? 예.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2000년 이후에 3월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반등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예를 들면 제가 몇 주 전부터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뭐 어떤 투자자, 제가 아는 투자자 몇몇 있죠. 현금 갖고 있는 걸로 그냥 다 질러가지고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월에 주식을 다 손절치지 않은 것만 해도 총포로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잘했죠. 버티면 잘한 거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지금 왜냐면 지수가요. 1947포인트입니다. 1941. 예. 네, 코스피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르면 2000포인트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빠지기 시작한 게 2200포인트부터 빠졌으니까 야 200포인트나 더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전고점까지 가려면. 근데 사실은 그 2000포인트까지는 스물스물 빠진 거예요, 사실은. 2000포인트부터 그냥 내려 꽂아버렸거든. 그래서, 증권회사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연휴였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증권회사 센터장들한테 전화를 돌리잖아요. 네. 아,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돌리는데 내가 기사를 보니까 야, 우리 고정 출연 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인터뷰에 많이 나오셨어요. 네, 대부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영준 센터장님 네. 우리 하나그룹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보내주시는데 단기 저점과 고점 1800과 2000포인트 그리고 고점은
5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는 목에 차다. 그럼 당연히 왜 그러냐.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데 네. 주가부터 늘리할 수 있겠냐. 이 정도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네.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만 나오시잖아요. 이미 지수가 정상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태면? 네. 2000포인트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이상 더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물론 이제 다시 하락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월 저점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네. 상방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님 2주에 한번 화요일 날 나오시잖아요. 여기가 사실 굉장히 강세 마인드를 보여줬어요. 네, 네, 네. 반등 국면에서 뭐 사과나무 신고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전날 네. 전날 기관 투자가들하고도 이렇게 컨퍼런스 콜 하면서 일단 좀 부담스럽다는 콜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리포트도 그런 식으로 냈는데 기본적으로 1750선에서 1950선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박스는 상단이네요. 우리가 박스 상단에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적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 역시도 2000포인트 선은 버거운 지수대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정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시는 교보증권의 김명렬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는 여전히 시장의 변동이 커져 있는 상태다.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1950포인트 가량 올라 있는데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상방으로 커지겠어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코스피 평균 지수가 1940이다. 네. 그 얘기는 지금 194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한 달 반 정도의 궤적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평균 지수 1940포인트 본다라는 얘기는 비교적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들리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보는 것 중에 국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속속 유입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 한 절반 정도 3월에 비해서 4월이 일간 그 매도액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3월 일평균 외국인 매도액이라는 게 5,700억 정도 됐어요. 네. 3월에 하루에 거의 5,700억씩 팔았으니까 아, 제가 보더라도 매일 5,700억씩 물량을 받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네. 근데 지난달에는 2,051억이니까 사실은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매도 강도가 좀 줄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의 관점은 국제유가도 사실 지난주 말 이렇게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다우지수 다 10% 이상 나스닥은 15% 이상 오르다 보니까 슬슬 이제 외국인들도 야 그러면 뭐 한국 뭐 이런 신흥국에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간헐적으로 나왔던 외국인 순매수가 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더 자주 나오는 상황 그리고 매도가 나오더라도 몇백억 수준으로 나오고 매수가 어느 날 나오는데 한 2-3천억 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가는 더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만약에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오르면 야 지금부터 동참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 그 어떤 그 리서치를 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컴다운하는 네. 그런 이제 리포트 그런 이제 뷰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네. 어쨌든 그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두 가지인데 사상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100년 전 어떤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크게 인류가 재앙을 맞았던 이것과 이건 분명히 큰 악재죠. 대신 사상 초유의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각국 중앙정부와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이 상황 네. 이게 이제 대결을 벌려가지고 기본적으로 4월엔 유동성이 이긴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균형점 정도에 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네. 이거와 그리고 이제 약간은 숨을 돌리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과연 밸런스 있게 나갈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한 소음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 다시 좀 갈등이죠. 네.
뭐 태평양 쪽에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한이 이거 발원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린 이후에 다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이 어디로 가는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네. 왜 서로 죽겠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조를 했는데 좀 숨을 좀 돌리면 과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말 실수를 어떻게 주워 담느냐. 네. 뭐 이게 뭐 그런 거 주사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주의를 좀 돌리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타켓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건데 어쨌든 5월에 이제 첫 시작인데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실 거예요. 물론 3월, 4월을 장세를 다 잘 대응한 분들은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데 나는 좀 덜 회복됐는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영원히 잘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근데 그 국면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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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기자가 그 정센터장한테 전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답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의지가 지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주식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센터장의 비유는 말이죠. 네. 2400으로 갑니다. 이런. 아우, 또 어떤 말이 딱 그래. 세린 메이가 진리라는데. 에헤이. 이런 게 어디 세린 메이. 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은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버스 인버스로 지금 이미 들어온 상태인 네.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네. 개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제일 많죠. 네, 근데 결국 이 배당을 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막 이 상황에서 다 뭐 없애고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배당을 아마 그대로 가는 모양이죠? 예, 아니 100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간다고 했죠. 예,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136만 네. 예, 개미군단 눈치 보기 삼성전자 배당 딜레마. 아마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수가 136만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야, 근데 이게 제목은 이런데 딱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배당 컷. 배당 안 해. 네, 배당하던 데들도 안 하고 많이 하던 데는 줄이고 이런데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네네. 매 3개월마다 주주 배당을 하는데 지난달 29일 날 삼성전자가 코로나 쇼크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1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 삼성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잘했다는 거죠. 현금이 좀 많으니까 그랬겠죠. 아, 그래서 이게 얼마를 줬냐.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354원을 줬는데, 네. 그죠? 그게 남은 분기,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작년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주가 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2.83%다. 네, 주가가 안 빠지고 있으면 네. 그냥 2.83 먹는다는 거죠. 1억 들고 있으면 283만 원을 준다고요? 그렇죠. 분기에? 아니지. 아, 연산에서? 아니, 분기면, 분기면 난리 나지. 3, 4, 12. 아,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뭐 에이. 난리까지 나요. 줄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자, 그, 이 삼성전자가 배당을 분기에 해주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배당금을 줄이지 않은 건 잘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기사를 잘 봐야 될게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얼마냐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 55조 원에 영업이익 6조 4천억입니다. 네? 1분기 잠정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전분기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에 비하면 네, 전기 대비 비출 전분기 대비하면 매출이 8.15% 줄었고 네. 영업이익이 10.61% 감소했어요. 그런데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하면 매출이 4.98% 늘었고 영업이익이 2.73%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배당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 당연히 줘야 되네 이 정도. 1분기 작년 네. 1분기 작년 1분기 배당만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잘 보고 읽다 보면은 야 삼성전자 실적도 별로 안 좋아졌는데 배당을 많이 줬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근데 네. 작년 1분기에는 왜냐하면 반도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황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이 배당은 그냥 무난하게 오히려 물론 이제 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이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2, 3, 4 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주가의 상승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분기 한 번씩 배당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을 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나머지 대기업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배당을 줄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급전직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배당을 줄이면 그거는 경영에 대한 어떤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장 기업들이 물론 투자를 더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이는 게 경영상의 전략일 수 있고 정책일 수 있는데 배당 줄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어떤 특별한 상황 거기는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다가 지금 어려워지는 줄인 거고 네. 우리 대기업들은 사실은 배당에 관련해서 외국계와 이번 분기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건데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익의 훼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은 배당은 유지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래를 위해서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배당 조금 더 하세요. 자, 세 번째 뉴스. 1년에 12%? 하루 일, 아, 한 달에 1%씩. 네. 네. 러시아가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아, 하루에 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본은 또 긴급사태를 5월 오늘, 20... 오늘 발표할 것 같아요. 오늘. 네. 더 연장하는 거를. 네. 예. 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완화되게 네, 생활 방역을 좀 늦추고 있는데,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초반에 뭐 잘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그럼요. 네. 러시아가요 하루 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누적으로 13만 4천 명이 돼버렸어요. 네, 네. 아니 러시아 거의 뭐 그냥 거의 우리 뉴스플로에 안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러시아 얘기를 계속 드려요. 지난주? 네, 지난주부터 네. 아,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세계 7위예요 지금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왜냐? 근데 제가 왜 러시아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스페인 있죠. 6줄의 최저입니다. 사망자 수가 164명. 지금. 네, 지금. 네. 이탈리아도 지금 두 달 동안의 최저예요. 174명. 네. 아니 뭐 두 달 동안 최저, 6주 내 최저인데도 백 몇십 명씩 이제 죽는 걸 보니까 이게 네. 보통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확실히 꺾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이탈리아하고 러시아는요. 뭐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 얼마 안 먼단 말이에요. 서유럽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러시아가요? 그럼요. 아니 뭐 비행기로 몇 시간 안 걸리죠. 아, 네네네. 그리고 이 사실 이 러시아의 확진자의 대부분은 서유럽 쪽에 치우친 모스크바나 뭐 이런 쪽에 이 도시들에서 나오는 거지 저 시베리아니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유럽이라는 서유럽이라는 그 권역에서도 어떤 지역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이제 확진자 수가 두 달 내 최저 아니죠 사망자 수가 두 달 내 최저 6주 내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제로 뭐 제로라는 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네. 지역 확진자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분을 제외하면 제로가 나오고 막 이틀 동안 제로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우리도 생활 방역을 느슨하게 좀 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도 좀 나옵니다만은 지난 주말 보니까 뭐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예. 네. 홍대 뭐 이쪽에 예. 네. 아, 사람 홍대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에 마트 같은 데도 사람 왜냐면 해외를 못 나가니까 네. 진짜 우리끼리 그냥 계속 저거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기준으로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또 람데스비리가 이제 그 FDA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거 처방해도 된다 이런 승인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아이, 슬슬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수도 있으나 네. 러시아의 확진자 수가 하루에 만 명이 넘었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하루 최대가 이제 신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인도니 또 아프리카 일부 이런 데들도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리 보면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분명히 감소세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외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확진세가 그다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이 참고로 113만 명 확진이고요. 네. 하루에 2만 9천 명이 늘었고 그리고 사망률은 5.9%로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 가면 또 이것도 무서울 텐데 네. 예, 뭐 전 세계에서 그래도 꽤 우리가 많이 정상화 좀 된 상황인데 예.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우리가 참고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겁을 내가지고 뭐 소비도 안 하고 그러라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그 대신 스스로의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은 더 해야죠. 네.